하우세미농원 시골집 텃밭 가꾸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웃밭인데요. 주먹나무 있던 자리에 주먹나무가 죽으면 캐내고 그래서 텃밭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올해도 고추를 이쪽에는 숫자 세어보면은 150개가 심어져 있습니다. 올해 총 일반 고추 450개에 청양고추 50개를 심었는데요. 이쪽에 고추를 150개 심어놓고, 옆에는 요거는 야생 도라지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도라지꽃이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요거는 소나무 밑에 항상 제가 할미꽃 키우기를 했는데요. 할미꽃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또 요쪽에 할미꽃이 예쁘게 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와 보세요. 여기는 제가 올해 도라지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도라지 씨앗이 이렇게 잘 났답니다. 뿌린 지 한 달 되니까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랫밭 우사 옆입니다. 여기에도 제가 고추를 일반 고추를 150개 심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밭에 150개, 여기에 150개. 그러면은 300개죠. 300개. 제가 네 군데에다가 심어 놨는데요. 여기는 아랫밭 우사 옆이랍니다. 여기에도 제가 150개를 심어 놨어요. 고랑은 무조건 넓게 해고요. 물은 제가 하루에 꾹꾹꾹꾹 물을 주었답니다. 간수 시설이 따로 안 돼 있어 갖고 저는 호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물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땅콩을 심어 놨는데요. 땅콩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땅콩은 꽃도 예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큼 땅콩이 나올지는 모르고요. 우사 옆에다가 올해도 옥수수를 이렇게 쫙 심어 놨습니다. 옥수수 보통 뭐 400개에서 500개 정도 심어 놓는데 올해는 아직 숫자는 안 세어 봤지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옥수수 심을 때 씨앗은 제가 사가지고 직접 포토 트레이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심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에도 제가 하우스에 고추 모종을 100개 심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밭에 150개, 아래 우사 옆에 앞에 150개, 여기 축사에 100개. 그러면은 총 400개죠. 또 나머지는 아랫밭에 심어놨답니다. 여기 하우스인데요. 비닐하우스인데요. 비닐하우스 옆에다가 상추도 심어놨더니 이렇게 잘 나고, 꽃도 제가 끈끈이 대나물 꽃도 보면서 일하려고 근데 상추도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비닐하우스 안에 고추 심은 자리 100개 심었답니다. 고랑은 무조건 넓게 했고요. 일하기 편리하도록 부직포도 이렇게 깔아주고 물은 직접 호수로다가 제가 물주기를 했답니다. 밖으로 나와볼까요? 밖으로 나와보면은 하우스 옆에 꽃들이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요즘엔 이제 금계국 꽃이랑 섬초롱 꽃이랑 사스타데이지 꽃이랑 루드베키아 꽃이랑 아이리스 붓꽃, 독일 붓꽃이랑 이쪽 아래로다가 심어놨는데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요즘은 접시꽃이 한참 이쁘게 피어 있어요. 이게 접시꽃이 의외로 예쁘고, 요 꽃은 루드베키아. 요즘 루드베키아 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요것은 이제 아랫밭인데요. 제가 아랫밭에 여기 주먹나무가 저희 있어요. 주먹나무 엄청 예쁘게 잘 키웠답니다. 보통 이제 주먹나무가 죽으면은 제가 거기에 밭 만들어 가지고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농작물을 심고 물도 주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은근히 그냥 운동 삼아서 재미나더라고요. 잡초도 뽑아주면서. 여기는 아랫밭인데요. 아랫밭도 제가 주먹 캔 자리를 밭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힐링을 한답니다. 텃밭 옆에는 딸기도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은근히 딸기가 많이 주렁주렁주렁 딸기 열려서 이래다가 딸기도 따먹고, 여기는 이제 아랫밭인데요. 아랫밭에 여기도 숫자로 세어보면은 그래도 꽤 많답니다.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죽는 거는 죽고, 사는 건 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요게 딸기인데요. 일하면서 딸기 따먹으면 맛있어요. 요거는 약도 한 번도 안 주고, 무공해로. 그리고 저희 집, 집들, 뜰이랍니다. 마당에. 요렇게, 루드베키아 꽃이 요즘은 엄청 더 많이 심어놨더니, 그냥 요거는 저절로 나요. 해마다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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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답니다. 꽃 색깔도 다양해가지고, 그런데 예쁜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꽃 구경은 실컷 하면서, 이 옆에 있는 잡초 이런 거는 제가 일일이 다 뽑아줍니다. 요거를 힘들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놀이삼아 하면은 힘들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화분 제가 요거는 로단세라 그래갖고 종이꽃 예쁘게 폈죠. 그리고 요거는 9cm 포트에 담겨져 있는 할미꽃이고요. 여기는 이제 텃밭 저온저장고 옆에 쭉 제가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쑥갓이랑 뭐 상추랑 뭐 치커리랑 쌔 이런 거는 다 심어서 먹고요. 요거는 여기에 제가 아사기고추 20개를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아사기고추는 주렁주렁 열리고 바로 밥에다가 뭐 필요하면은 따먹고 따먹고 그러려고 바로 옆에다가, 이거는 다다 더덕인데요. 요렇게 줄 타고 더덕을 만들어 줬답니다. 루드베키아 꽃 보이죠? 엄청 예뻐요. 요거는 섬초롱 꽃이고요. 요렇게 텃밭에다가 제가 요거는 이제 백합인데요. 조금 있으면 꽃 피려고 돼 있고, 요런 데 있는 잡초는 제가